지난해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올라서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홈구장 사정 등 선수단을 둘러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FC 선수들이 오후 훈련을 앞두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가 아닌 목포시에 있는 목포국제축구센터입니다. 광주FC는 12개 프로축구 구단 가운데 연습장과 숙소를 갖춘 클럽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구단입니다. 홈구장인데 1시간씩 가다 보니까 사실 좀 피로가 쌓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홈 경기여도 1시간을 가니까. 숙소 못지않게 선수단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홈구장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의 잔디 상태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의 주 무대로 사용되면서 경기장 잔디 상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잔디 활착이 안 돼 재기량 발휘는커녕 부상 방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규 시즌 3분의 2를 치른 현재 광주FC의 성적은 승점 31점으로 리그 8위. 시즌 초반 2위까지 치고 올라섰던 기세는 꺾였지만 지원이 넉넉한 몇몇 기업 구단들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홈 승률보다는 원정 승률이 더 좋아요. 지금 50%가 넘고 있고 홈에서는 40% 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경기장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오지 않고 있고 구단주인 광주시의 무관심과 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라는 2중 3중의 악재 속에서 시민구단 광주FC가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